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사거리 한가운데 처참히 뒤집혀져 있는 차량, 그리고 경찰이 그 위를 올라갑니다. 대체 이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고가 있어서 신고 지원 근무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신고가 마치고 저희 이제 관할 지역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교차로상에서 그 차량이 전도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박석훈 경사, 사고 발견 후 처음엔 오히려 덤덤했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차량 안에 사람이 빠져나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별 일이 없을 거다, 그냥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 접근을 했는데, 바로 여기가 차량이 전도돼 있던 장소입니다. 차량이 저쪽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돼서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1시에 교차로. 재빨리 도착해 다른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동안 박석훈 경사는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량 위로 올라탑니다. 운전자분께서 그 차량이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운전자분 자세가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수석 쪽으로 올라가서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운전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 설상가상 차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더욱 심해졌고, 차량 문은 고장이라도 났는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운전자분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지 고개만 이제 숙이고 계셔서 이거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계속 이렇게 연기가 계속 나면 혹시 이제 화재로 이어지면 이거는 좀 구조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해서 가지고 있던 삼단봉으로 창문을 깨게 된 겁니다. 몇 차례 문을 세게 두드리나 싶더니 삼단봉으로 유리를 깬 후 조수석 유리를 통째로 뜯어냅니다. 때마침 구급차, 소방차가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차량 쪽에서 운전자를 구조해냅니다. 운전자분에서 하고 이제 그 신음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은 있으시구나. 그래서 일단은 꼭 가능한지 이걸 일단 여쭤봤고요. 자력으로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느낀 바가 있다는 박석훈 경사. 그분을 이제 끌어당기면서 확실히 안전벨트를 하는 게 운전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